죽을 각오로 진실을 밝혀.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. 연승로는 당신이 죽는다고 해서 당신 가족을 지켜주지 않아.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어? 살아서 당신 가족은 당신 지켜. 당신 가장이잖아. 내가 살아있는 게 가족들한테 더 고통일 뿐이야. 그러니까 그냥 가. 괜히 힘 빼지 말고. 잘 생각해. 내일이면 청문회 마지막 날이야.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끝이야. 남병재 형사가 시신을 유기하다가 체포당하자 검사장님은 남 형사가 그 사실을 밝힐까 봐 남 형사의 어린 아들과 아내를 볼모로 협박해서 그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끊도록 만들었습니다. 남 형사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리 경찰입니다. 도와달라는 그 사람의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법대로 조사받기를 권유했을 뿐 저하고는 무관합니다. 그의 죽음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 후로도 엄중히 그의 비리는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장도환이 좀 불러줘. 네?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장도환이 좀 불러달라고. 장도환 검사님 만나겠다고 불러달래요. 어, 알았어.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마음 바뀌지 않게 잘 감시하고 있어라. 어. 세훈아, 금방 엄마 나갔다가 올게. 어? 너 먼저 문단속하고 자고 있어. 알았지? 어? 내가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? 당신에겐 가족이 있잖아. 비록 당신이 윤승로 밑에서 한 짓은 쓰레기일지 모르겠지만 가족 때문에 죽을 만큼